네, 여러분, 황군이 돌아왔습니다. 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께 정보 공유차 그냥 이것저것 올려볼까 하고 영상을 찍었어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당근마켓에서 글자 보이십니까? 당근마켓에서 물건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지금 여기는 저기 불법 이용자라서 탈퇴되었다. 글도 지웠거든요. 제가 삽니다라고 글을 올렸더니 이 판매자는 어떤 식이었냐면 이제 물건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자, 보자. 자, 쌈박한 새거 같은 카메라 40만 원에 팝니다 하고 올라왔거든요. 자, 그리고 대답을 잘 못하니 카카오톡 아이디를 두면서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세요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물건 사양에 대해서 누가 부모님 드렸는데 부모님이 안 써서 판다. 100장도 안 찍었다. 알파 6000이란 카메라가 시세가 한 80에서 70 정도 합니다. 근데 40에 판다고 해놨으니 저도 이제 솔깃해서 연락을 했죠. 산다고. 뭐 사진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렇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해놓고 톡으로 저 어플 자체 톡으로도 문자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들어갔어요. 자 안녕하세요. 카메라 팔고 있습니다. 얘 어쩌고저쩌고 이래가지고 저기 보시면 자 부모님 집에 물건이 있어서 택배 거래로 할 건데 안전거래를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안전거래를 해주겠다. 내가 따로 안전거래 이야기도 안 꺼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쭉쭉 올라갑니다. 자 여기 네이버 아이디 있나요? 어쩌고저쩌고 네이버 아이디 뭐뭐뭐예요 이래가지고 쭉 올라가요. 제가 아이디를 알려줬거든요. 아이디를 손으로 가렸다. 자, 이제 올리고. 자, 여기 보면, 여기, 이거 링크를 바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지워진 것 같아요. 연결이 안 되는데. 자, 네이버 아이디로 뭘 했대요. 눌러보면, 지금 연결이 안 되는데, 네이버 중고나라 물건 산 거랑 똑같은 글이 떠요. 똑같은 게 뜨고, 이제 결제를 하겠습니까? 라고 누르면 로그인 하라고 떠요. 제가 네이버, 어플 여기 있거든요. 네이버 어플 들어가면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 거는 여기. 그런데 여기서 하면 로그인을 따로 하라고 나오거든요. 아무거나 눌러도 로그인이 돼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도 아마 그런 게 나올 텐데. 아무튼 황당한 일을 좀 당해가지고 제가 지금 글을 동영상으로 이걸 공유를 하는데 많이 좀 봐주십시오. 하여튼 이게 딱 들어가 보면 네이버랑 똑같아요. 네이버랑 똑같고 네이버 중고 이제 물건에서 그러니까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안전거래로 물건 올린 것처럼 안전거래 물건 구입하기 이래서 안전거래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누르면 가입 그러니까 로그인을 새로 하라고 나오고 아무거나 누르고 예 해도 조인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밑에 보면 무슨 계좌 뭐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결제하기 눌러서 돈을 입금을 만약에 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낚이는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또 뭐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따로 해보니까 그때 입금 확인이 안 된다면서 새로 입금을 해라 이래가지고 두번 입금받고 사기치는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긴 건이 사람이 전화번호나 이런 걸안 가르쳐주고 카카오톡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카카오 보이스 있죠? 이거 아마 우리나라에서 사기치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일단 해킹해서 어떻게든 판매 물건은 올리는데 이제 아무튼 예, 저기 이거 해가지고 저는 당근마켓에서 이렇게 또 사기질을 하는 놈은 또 처음 본것 같아요. 아니, 처음 있는 일이라. 저도 이제 한 20만 원, 30만 원 더 싸게 살수 있으니까 혹한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나한테 기회가 돌아올까 싶어서 문자 남겼는데 연락이 왔길래 아, 운이 좋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아무래도 약간 미심쩍어서 약간 찜찜한 면이 있어서 이래저래 검색해보니까 이런 유형의 그 사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이트를 완전히 비슷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로그인 한번더 하게 해놓고 아무거나 해가지고 그 개인 정보도 이제 해킹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네이버 아이디가 해킹 당해버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비밀번호 뭐 이런 거 누르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거 하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네이버 비번을 바꿔야 되겠네요. 지금 생각해보건데 빨리 바꿔야 되겠네요. 아무튼 예, 저기 여기서 톡이 어쩌고저쩌고 사진 더 보내달라 그러는데 사진은 뭐 원래 있던 사진 그대로 다시 보냈고 입금을 빨리 안 해주시나요? 거래 승인하고 입금 빨리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조용해졌어요. 제가 나중에 입금할게요. 집에서 일하고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일단 이거를 구입은 안 했는데
만약 이걸 샀다면 완전히 낚이는 거죠. 40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닌데, 일반인들 뭐, 그래도 뭐 월급 한 5분의 1, 뭐 6분의 1안 되겠습니까? 일반인들. 네, 아무튼 이런 경험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사기가 은근히 있나 봐요. 와, 이거 제가 직접 당해보니까 이거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도 일단 참고 좀 하시고, 물건 너무 싸게 올라오는 거 이제 직거래로 무조건 사는 게 좋고, 택배 거래로 만약에 할것 같으면 이제 전화나 이제 통화나 이런 거 해보면, 말해보면 알거든요, 사람이 좀. 해보면 뭐 미심쩍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웬만하면 직거래 하시고, 택배로 절대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 돈 날려도 되겠다, 혹은 최소한 그더 치터스 이거 검색이라도 좀 해보시고, 그 전화번호 검색해보면 또 떠요, 계좌나 이런 거. 그리고 이름하고 계좌번호 이래가지고 검색해봐도 뜨니까 사기꾼 검색 이거 한번 생활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 오늘 참 황당한 일을 당해서,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이제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항상 눈앞에 뭔가가, 눈이 뒤집힌다 그러죠. 눈앞에 이익을 보고 소탐대시라 그러는데 사기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아주 다음번에는 또더 재밌는 이야기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건이었습니다.